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과 재앙과 흑암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 질병과 마약으로 재앙과 멸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가 답이 없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 기도 실행의 시공간 초월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미래화, 제자화, 기도 응답의 비밀 10가지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와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에 응답받고 전달하는 대회의 언약을 잡고 시작한 2024년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후대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호흡을 능력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으로 세상 바꿀 힘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시대 바꿀 힘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선포된 언약이 생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가 활화산같이 일어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와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RTS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인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그루터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금토일 시대 오케스트라 팀 연습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과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흑암 막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군성교사 장준우, 김민수, 김지수, 전우진, 시온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축복으로 현장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상 바꿀 힘 가지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박창주, 김주은, 서리 집사님의 결혼이 10월 19일에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주시고 가장 합당한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원하시는 유강수 목사님,
김동호 담임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과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밭되어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